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이창훈입니다. 말 잘하는 법, How to Speak Well 초편입니다. 저희가 1단계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요. 누군가 만났을 때 솔직한 나를 보여주기, 그 다음에 잘 듣기,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. 그게 어떻게 보면 말을 잘하는 법에 있어서 준비 단계입니다. 말을 해야 돼요.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말하는 교육을 뭐 아나운서나 아니면 쇼호스트나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참 이거를 말하는 법을 따로 이렇게 뭐 우리가 교육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? 지금의 교육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. 말을 잘하는 법, 오늘 기초편입니다. 제가 정말 중요하면서도 이것만 잘 지켜도 아마 말하는 게 정말 많이 바뀌었다, 되게 신뢰감이 가고 뭔가 좀 있어 보여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게끔 제가 생각을 정말 정말 많이 했어요. 중요한 거 네 가지만 뽑았습니다. 네 가지. 선수들은 선수를 알아본다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아니면 빈수레가 요란하다, 아니면 빛 좋은 개살구, 뭐 요런 등등의 이야기들.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말이라는 게요, 꼭 길고 쉬지 않고 말을 쭉 하고 문장이 그냥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고 나가는 그런 말들이 아무래도 이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청산유수 같은 그런 말들이 잘하는 말 같지 않아요. 이 말이라는 거는 돈이랑 달라서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말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돌아다녀서요, 내가 꼭 필요한 말, 내가 해야 되는 말,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말, 효율적인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짧은 시는 긴 시보다 더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다. 참 그 말이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.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것보다는 그 함축적인 의미, 그 다음에 몇 마디 하지 않은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속 곱씹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이 생각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, 그게 진정 우리가 말을 잘하는 법에 대한 바라는 바가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 건데 정성을 기울이고 생각을 집중해서 계속 말을 생각하다 보면 그 말이 길어질 수가 없어요. 정성을 기울이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 할수록 그 말은 짧아집니다. 그래서 말을 잘하는 법 첫 번째는 짧게 짧게 말하라 입니다.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영어 시간에 배웠던 그 SV 이거를 이제 일형식이라고 하잖아요. 문장을 짧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런 분들 있잖아요. 말에 항상 동사가 없으신 분들, 아니면 우리가 저기 정차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오면 보면 항상 주어가 없는 분들, 그런 분들 계시죠? 항상 주어와 동사가 있는 이 짧은 문장을 계속 말씀을 하시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면은요, 문장의 구조를 넓혀 가더라도 그 문장이 짧게 얘기하는 것처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. 철수는 멋있어, 철수가 가방을 샀네, 영희는 아이스크림을 먹어요. 이렇게 짧게 주어 아니면 보어 동사 요렇게 문장 구조를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. 짧게 짧게.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말을 함에 있어 뭐 어디 내가 뭐 이렇게 무대에 잠깐 올라간다고 하시면 그걸 한번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녹음을 하시고요, 그 다음에 그걸 들으면서 한번 스크립트를 쳐보세요.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, 문장 구조가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. 그러면 그게 딱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. 해서 문장 구조를 짧게 말씀하시면, 짧게 말하는 그 트레이닝을 하시면 아마 오 말 잘하는데 이런 말을 분명히 듣게 되실 거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 글짓기 하다 보면 쉼표를 찍고 마침표를 찍습니다. 그리고 쉼표를 찍거나 마침표를 찍지 않아도 중간중간에 문장구라고 하죠. 국문학 전공은 아니어서. 근데 이렇게 문장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중간중간에 쉼을 가져가세요. 쉼표, 마침표. 괄호가 있거나 아니면 쉼표가 있거나 아니면 마치거나. 그거를 좀 지켜주세요. 내가 문장을 쭉 이어가다가 이거는 어떤 문장 안에 들어가는, 아니면 어떤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, 그런 이야기면 잠깐 쉬어볼까, 아니면 문장이 쭉 이어지다가 쉼표가 있으면 그래 좀 쉬어가자, 그리고 문장이 하나 쭉 전달이 되고 마침이 있으면 잠깐 맞춰보는 거. 그래서 포즈입니다. 포즈, 쉬어가기. 이게 두 번째고요. 세 번째는 억양입니다. 이제 액센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,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.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아나운싱을 배울 때 뭐를 하냐면 첫 음절 액센트가 들어가요. 배에다 힘을 주고 얘기하니까 안녕하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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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요. 근데 이걸 톤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거죠. 안녕하세요, 이창훈입니다. MBC 뉴스입니다. KBS 뉴스입니다. 이렇게 쭉 톤을 가져가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쭉 이어지면 이게 한참 들으면은요 사람이 졸려요. 그런 경우 있잖아요. 라디오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어머님들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게 톤이 일정하게 쭉 나가서 그런 거예요.
거거든요.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. 톤을 쭉 일정하게 가져가는 거. 근데 우리가 말 잘하는 법이지 않습니까? How to speak well이니까. 그러면 내가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액센트나 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? 라고 했을 때 그 단어 있죠? 단어. 그 단어에 전체적으로 액센트를 올려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점심 먹었어? 점심 먹었어가 아니고 점심 먹었어? 이렇게 해주죠. 해장국이 맛있네. 이렇게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다가 액센트를 빠바박 주는 거예요. 세 글자건 네 글자건. 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도시죠. 범죄도시 2 봤어? 1 말고 범죄도시 2 봤어? 이렇게 이 액센트나 억양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고저가 심하면 참 귀에서 못 듣겠다, 아유 시끄러워 이런 말을 듣게 되고요. 너무 평탄화가 많으면 약간 좀 지루한데?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뭐 방송을 할 땐 그런 경우는 있어요. 뭐 우리가 49,000원, 39,000원 이런 저가의 방송을 할 때는 중간중간 채널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억양이나 액센트가 춤을 춥니다. 뭐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, 그리고 고가 가격이 좀 높은 것 같은 경우에 뭐 신뢰감을 주기이기도 한데요, 쭉 가죠. 뭐 처음부터 무게감을 잡고 가죠.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. 이 시간은요 이렇게 쫙 톤이나 액센트를 내가 강조하고픈 그 단어나 키워드에 액센트에 힘을 주어서 쭉, 첫 글자만 아니에요, 그 단어의 음절 하나하나를 다 액센트를 빡 주시는 거예요. 라면 먹었어? 아니에요. 라면 먹었어? 이렇게.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.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. 이거 말고요. 이렇게 한번 액센트를 줘보시면 그 단어가 촥촥촥 아무래도 말 잘한다 라는 말씀을 들어보실 수 있겠고요. 청산유수처럼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유법, 은유법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죠. 말이 끊이지 않고. 그런 것들을 다 처음부터 할 수는 없어요. 저도 참 자주 쓰고 많이 애용하고 어느 순간 몸에 익게 된 방법인데요. 하지만 그런데 이런 접속사를 쓰는 거예요.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그 사람한테 임팩이라는 걸 줘야 되는데 따당 머릿속에 한번 땡 쳐줘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 반전의 효과가 가장 강력합니다. 비유나 은유법 이런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하지만 내가 말을 뭐 능수능란하게 잘 못하는데 그때 때때만큼 다 모든 방법을 내가 적재적소에 찾아서 하기는 어려우니 우선은 한 가지만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게 바로 반전의 효과. 하지만 그런데 요 두 가지만 잘 쓰셔도 주변에서 그 사람 말 잘해 이런 얘기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원하는 결론과 좀 다른 이야기로 처음에 이야기를 끌고 가다가 하지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반전의 효과를 딱 주었을 때 상대방이 들으면서 그러네?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. 말을 잘하는 방법 수만 가지입니다. 그 중에서 내가 시작함에 있어 내가 지킬 수 있는 거, 내가 바로바로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지킬 수 있는 것들만 지키실 수 있는 거 쉬운 방법으로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. 첫 번째, 짧은 문장 구조로 얘기하기. 두 번째, 쉬어가기. 쉬엄쉬엄 쉼표가 있으면 쉬고 마침표가 있으면 마치고. 그리고 세 번째는 액센트.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, 내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단어, 핵심 키워드 이런 단어들은 액센트를 전체적으로 쭉 올려주라는 겁니다. 나머지 조사나 봉사는 액센트를 일정하게 가져가시면 되고요. 네 번째는 반전의 효과. 하지만 그런데 영어로 but이죠. but. 아마 but이 여러분들의 but이 되면 말을 잘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요 네 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아마 말 잘한다는 말씀을 들어보실 수 있겠고요. 이게 기초긴 하지만 back to basic이란 말이 있잖아요. 항상 기초로 다시 오게 됩니다. 저도 말하다 보면 더 짧게 말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? 더 포즈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? 다 기본 기초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잘 이용하셔서 말 잘하는 법 딱 숙지하셔서 주변에서 말 잘하는데 이런 말씀을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